오는 5월 도내에서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데요. 애초 전라북도는 이번 대회를 아시안 게임에 버금가는 국제 대회로 소개하며 직전 대회의 7배가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참가 인원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 잔치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놀이집입니다. 이번 대회를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게임에 버금가는 대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시범 종목을 포함해 모두 30개 종목이 펼쳐지는데, 애초 전라북도는 선수단과 동반 인원 등 3만여 명의 참가 규모를 예상했습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회 일정, 현재 참가를 희망한 나라는 40개국으로 모집 인원은 5,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 아직 등록 선수가 한 명도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동반 인원은 온데간데 없이 선수단 참가 규모만 1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마저도 채 절반은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약 60%가 국내 참가자입니다. 이렇게 대회 규모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투입 비용은 직전 대회의 7배가 넘습니다. 이번 대회의 총 사업비는 165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116억 원은 도민의 혈세인 지방비입니다. 3개월을 앞둔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파급 효과는 고사하고 고비용 저효율로 동네 잔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대회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며 남은 3개월만이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